하이퍼벅스. 들리십니까? 하이퍼벅스. 아주 커다란 소리 내서 상대방을 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 또보씨의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자동차로 변신! 맞아. 물론 건전진 넘기 훨씬 낫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안녕하세요. 전학광재입니다. 저희 보험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보물은요, 바로 또봇. 그 중에서도 또봇 C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와우! 자, 또봇 C. 그는 누구인가? 또봇 C는요, 또봇 애니메이션에서 경찰차가 변신하는 로봇인데요. 볼게요. 자, 앞에 박스는 이렇게 안에 있는 또봇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봇 최초 구조대 경찰차 또봇 출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봇씨라고 써 있고요. 여기는 순찰차와 자, 로봇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로봇이고요. 여기는 순찰차. 여기는 또봇씨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옆에 모습을 보겠습니다. 옆에는요, 이렇게 또봇씨가 충성하고 있고요. 여기는 오순경이 있습니다. 또봇씨를 자, 타는 그 사람이죠. 경찰차 사운드 건전지에 필요한 자가발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이따가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는 또봇씨 하고서 자, 또봇씨가 아주 눈누하게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자, 또봇을 웹에서 보고 싶다면 하면서 인터넷에서도 애니메이션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있네요. 자, 밑에를 보면요. 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원산지는, 자, 본체는 대한민국에서 만들었고, 한국에서 만들었고요. 제너레이터 모듈, 그러니까 자가 발전한다고 했죠? 그거는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자, 영실에서 만들었고요. 2015년도 4월에 만들었고, 자, 역시 한국, 중국이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모습 볼게요. 뒤에는요, 이렇게, 자, 또봇씨 하고서 여러 가지가 써 있는데요. 자, 또봇씨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우왕 하고 소리 지르고 있고요. 아마 하이퍼복스라는 그런 필살기일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키로 변신할 수 있고, 자가 발전 시스템으로, 자, 불빛과 소리를 낼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저기 있는데요. 여기가 자가 발전 시스템. 그리고 여기는 또봇씨의 자동차 모습입니다. K3라는 자 기아 자동차의 자동차를 이렇게 모티브로 삼았죠. 그럼 지금부터 내용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개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왜냐면요, 변신 난이도가 3이래요, 3. 제일 어려운, 보세요, 변신 난이도가 3이라고 해서 연습 한번 했어요. 제가 버벅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또봇씨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 설명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미사용 제품을 연습한 것 뿐이니까요. 저기는 스티커가 있어요. 앞에 그릴 스티커가 있고요. 번호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봇 X의 색칠놀이가 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서보드 Y의 색칠놀이가 있고요. 역시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봇 Z의 색칠놀이가 있고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세심하게 넣어준 거는 참 고맙네요, 영시럽.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봇 카탈로그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탈로그에는요, 여러 또봇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또봇 C와 또봇 R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봇 제로, D로, 그리고 어드벤처 또봇 태권 K. 여기는 미니 피규어들. 자, 여기에는 자, 또 초코 베이스와 여러 가지 자, 피규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요, 또봇의 캐릭터 제품 소개라 써 있고요. 여기 앞이네요. 어드벤처 X, 또봇, 그리고 어드벤처 Y, 또 어드벤처 Z, 또봇 D, 초창기 또봇하고 다른 시리즈 같아요. 쿼트란, 제가 한번 리뷰했었죠? 여기는 델타트론, 언제 한번 만나고 싶은 친구인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변신할 때 이렇게 조심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영실업. 저기 설명서와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판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서도 볼게요. 설명서는요, 또봇 C 변신 설명서 하고 이렇게 3D로 제작한 변신 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제 화면을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변신해서 완성하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기대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역시 자, 철사로 해놨네요. 영실함답네요. 모든 것은 철사로 통한다. 옆에도 철사가 있고요. 이것도 철사가 있어요. 우왕, 대단한 철사입니다. 이거 더 풀른다는 게 더 꼬아버렸어요. 죄송합니다. 하하, 이럴 때도 있지 뭐. 자, 이렇게 빼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에 있는 것도 한번 빼줄게요. 발에 있는 것도, 발에 있는 건 굳이 안 빼고 이렇게 벗겨내기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꺼냈고요. 자, 주먹에다 끼워놨어요. 신기하게도. 자, 그리고 여긴 또키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세한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아, 이 철사는 진짜 많네요. 많기는. 자, 이것이 바로 일단 자세부터 세우고요. 자, 이 또봇 씨는요, 경찰차 할 때 그 경찰할 때 캅이 씨래요. 그래서 저도 이 경찰의 모습에 반해서 샀었는데요. 색깔이 디자인 잘 나왔죠. 누가 봐도 경찰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져보면 어떨 건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좀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또보 씨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에 모습은요. 자. 아주 파랗고 여기에는 바퀴 달리고 멋있고요. 옆에 모습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무슨 엉거주춤한가? 그리고 옆에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의 모습. 아랫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자, 일단 크기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박스 크기도 안 봤는데요. 자, 일단 로봇 크기부터 볼게요. 로봇의 크기는요. 크기가 약 21.3cm 정도 되고요. 자, 옆에 길이는요. 약 14.5cm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움직임을 볼까요? 자, 또보씨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 머리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팔도 어깨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자 등짐 때문에 잘 안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도 이렇게 굽힐 수 있는데요. 주먹도 안에 넣을 쌓아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퀴도 이렇게 옆으로 했다가 다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옆으로 쭉쭉 뻗을 수 있습니다. 쭉쭉.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굽힐 수 있고요. 발목도 이렇게 옆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발목은 아주 딱딱한데요. 화면에서 또 돌아간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자유로운 포즈를 잡기가 용이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등짐 때문에 그리고 하체가 조금 부실하네요. 이건 좀 문제예요. 왜냐면은 포즈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제발 좀 서줘요. 또보씨. 또보씨의 멋진 모습입니다. 경찰이니까 경찰총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그러면 또보씨가 필살기를 쓴 거 한번 볼까요? 또보씨 필살기 하이퍼복스. 들리십니까? 하이퍼복스! 아주 커다란 소리 내서 상대방을 자,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부터 이 또보씨의 변신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자롱차롱! 변신해보겠습니다. 자롱차롱 변신! 머리가 들어갑니다. 머리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뒤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발을 이렇게 안쪽으로 발목을 꺾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관절을 아까 봤던 여기는 종이처럼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게 절대로 수평 이래서 안 되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가 맞는 거고요. 고관절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끝까지 올린 다음에 걱정 마세요. 안 부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무릎을 굽혀서 내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준비 완료. 여기서 여기 있는 이 승차차 뒷꽃무늬 부분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요. 치킹. 그리고 여기 있는 뒤에 있는 트렁크 쪽을 해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이거를 최대한 앞으로 밀어주고요. 아까 이렇게 있던 거에서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꺾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면 큰 무리 없이 큰 무리 없이 변신이 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왠지 버둥대고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 또봇 변신이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또봇은 아이를 위한 장난감인가? 아니면 변신을 좋아하는 변신 매니아를 위한 장난감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팔을 위로 꺾어주고요. 다시 이걸 이렇게 내려주면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팔을 이렇게 꺾어서요. 그래서 여기다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팔을 이렇게 싹 꺾은 다음에 차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 딱 끼워주고요. 역시 여기도 팔을 최대한 꺾은 다음에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옆에다가 끼워줍니다. 착각. 그리고 여기는 위창문을 끼워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본넷을 끼워줍니다. 완성! 자, 이것이 바로 또봇 C! 자, 그러면 이 또봇 C의 크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크기는요, 약 크기는 약 8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7.8cm. 길이는요 약 18.6cm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렇게 아까부터 나오던 자가발자 한번 볼까요? 자, 경찰차가 왔습니다. 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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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불을 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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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번쩍하죠? 물론 건전진 넘기 훨씬 낫습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건전지 없이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작은 발전기가 있다니. 케이3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불을 켜고서 한번 계속 해볼게요. 자, 이 케이3 디자인 잘 나와있죠? 그러면은 케이3 앞모습, 순차차의 자,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 또 옆모습, 윗모습, 아랫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아주 군더더기 없이 자, 비클 모드를 잘 구현했습니다. 여기는 특히 앞에 있는 이런 투명한 헤드라이트라고 할까요? 이것도 클리어로 잘 뽑아졌고요. 밑에 있는 여기, 자, 여기 있는 라이트도 클리어로 뽑아졌습니다. 한국 경찰차 특유의 이 파란색 줄, 이것도 잘 표현했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빨간색, 자, 빨간색 후미등도 잘 해놨습니다. 물론 저건 없네요. 그 배기구가 없네요. 배기구가. 하지만 불이 번쩍번쩍 난다는 게 어딥니까? 안타까운 건 여기에도 불이 나왔으면 훨씬 멋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치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아, 그 전에 또보키 한번 볼게요. 또보키는 어떻게 쓰냐면요. 또키. 자, 이 키를 여기다 꽂아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면요. 아, 오른쪽이구나. 오른쪽 꺾어주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때부터 로봇을 변신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또키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지 포인트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요, 바로 로봇으로서의 그런 디자인도 독특하고, 그리고 자, K3 자동차의 디자인을 잘 살렸다는 겁니다. 아주 재현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자, 또 다른 장점은요, 이런 자가 발전 시스템이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난다는 게, 불빛도 나고 소리가 난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독특해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로 이런 마감 같은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단점은요, 바로 어려운 변신이에요. 저도 두 번째 변신해봤는데 엄청 헤맸습니다. 약간 너무 어렵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복잡하게 해야지 다양한 변신이 가능하겠지만요. 전 좀 단순한 변신이 좋더라고요. 좀 더 좀 그런 것 좀 개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는요, 바로 자, 기아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과 그리고 또보 팬이라면요, 자, 이 또봇이 아주 세련되고 잘 나온 또봇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자, 구독자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봇을 좋아한다고 하셨던 저의 구독자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또봇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과분한 사랑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포돌이 나가신다.